제가 이거 다 이렇게... 어머니, 이유는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저건 수영인데? 한우를 못 먹었습니다. 잘 어울리는데, 막걸리랑?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여기 최종 정했어요. 엄청 잘 먹는 거야. 일단 당면도 한 끔 끓이고요. 바글바글. 이거 저희 광명 맛있는데 당면 삶은 거 수박. 맛있겠다. 당면 많이 넣었어요. 당면 좋아하니까. 안녕. 어떡해.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이거 지금 차리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딱 우영이 마침 잘 때여서 여기 거실에서 자연광을 맡으면서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 30분 만에 또 깼어. 얘가 20분 만에 깼어 지금. 아 이거 나 진짜 너무 기대했는데 설마.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좋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산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광명 그 24시간 곰탕 거기서 포장해 온 거예요. 쌈으로 해서 야무지게 먹어볼 겁니다. 야심차게 여기서 지는 해랑 지금 바람 미쳤거든요. 밤이 이뻐서 날씨가 너무 좋고 눈치를 채운 거야? 짜잔! 여기 있는 내장을 이 갈치 속젓이랑 찍어서 상추 삶아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 사실 해장국 어지간하면 다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손에 꼽게 약간 특별하게 맛있다고 느껴진 게 이 갈치 속젓이었던 것 같아요. 맞네. 그러면 동네에 있는 거 엄청 많이 시켜 먹어봤었거든요. 국물이 아예 못 따라와. 야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카메라 저거 고루양 일로와. 맛있어? 맛있으니까 저도 맛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좀 더 여유있고 맛있게 먹었겠죠? 인내심 한계가 오는데? 건들지 말라고. 너가 왜 그래. 너무 좋지? 너가 그렇게 필요 없어. 난 벌써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이 자식아. 달라고 방금 엄청 밑에서 난리 쳐가지고 안 쳐놨더니
또 안 먹네요. 왜 그러지? 왜 그래, 루영아? 어머니의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주도 이유식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 특강 요리를 충분히 시켜주셔야죠. 아니, 아니다. 숨겨 드셔서. 이제 간에 다 콧물 나온다.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밖에 날씨가 진짜 고맙거든. 정말 사실 어제 밤에도 그랬어. 어젯밤에 눈을 하는데 바람이 샥 불면서 그거 봄바람이거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도 그 기분이야. 진짜 약간 봄 타게 되네. 유미의 스프들 여기 이렇게 아예 가르쳐주네.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고. 이 친구들은 와플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네요. 저는 약과에다가 해서 먹을 겁니다. 이거는 약과예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제가 배달로 맛있다고 하는데 시켰어요. 근데 온 거 보니까 장인상관은 아니더라고요. 무알콜 맥주 먹을 겁니다. 어제 많이 먹어서 탈이 좀 있어. 그렇죠. 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시원해. 맞지요? 오, 약간 충격적? 진짜 맛있어요. 최근 먹은 디저트 중에 비할 바가 없어. 압도적입니다. 진짜 맛있네. 와, 어떤 분이 발명한 거죠? 어떻게 이런 지니어스한 사람이 있어? 저는 Q&A를 묵혀뒀다가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랑 술 관련된 것들 모아놓은 거, 그거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아이코. 아이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먹을 것 같은 음식은 이번 생은 여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샴페인을 터트려야죠. 돈페리뇽 엄청 비싼 거 터트려 먹을 겁니다. 막걸리는 느린마을 막걸리로 정착했는데 혹시 또 추천해 주실 술이 있는가? 최근에 친구가 풍정사계에서 술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청아 같은 느낌인데 회랑 먹었었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 다음 주말에는 꼭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샌드위치로.
와인, 소주, 막걸리, 고량주, 맥주, 종류별 최애들. 저만의 페어링이 궁금하다고. 제가 최근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게 명란이랑 샴페인. 제가 또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사실 어지간한 거는 저희 집에 홈플이 제일 가까우니까 다 홈플에서 사거든요. 근데 제가 딱 두 개는 롯데마트, 빅마트 거기를 가요. 거기 술이 진짜 싸고 그 주말에 파는 새우 오븐 구이 그거 너무 맛있어. 그 주말에만 팔아요. 샴페인 같은 경우도 만 원대 이하 막 8,000원, 9,000원 하는 샴페인도 있고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좀 많이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잘은 몰라요. 저 요즘 제일 맛있게 먹고 있는 거는 그런 저렴한 샴페인들입니다. 백명란이라고 그러나요? 잘 간이 아주 짜지 않게 된 거 그걸 총총총 썰어서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비벼서 뭐 마요네즈 같은 거 첨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랑 밥이랑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밥도둑 밥도둑. 그리고 그 명란 하나를 통으로 참기름에다 자글자글자글 그거를 구우면은 오이 하나를 총총총총 썰어. 그러면 그 우리 이자카야 같은 데서 파는 그 안주잖아요. 명란의 짠맛 같은 거는 샥 사라지면서 참기름 맛이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끝맛에서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싹 스치는데 그게 너무 반가운 거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좀 모자라네. 생각보다 달아서. 언니, 양아대국이랑 연태고량주랑 향이 다른가요? 저 연태만 먹어봤는데 양아대국도 도전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맛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둘 다 빼갈 종류이기는 한데 연태고량에서 조금 더 인공적인 향이 좀 더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화장품 향처럼 느낄 수가 있고 파인애플 향으로 느낄 수가 있고 뭐 소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뭐 막걸리도 그렇고 아 뭐 어차피 나는 뭐 맛 잘 몰라. 저렴한 거 가성비 좋은 거 평소에는 저도 그렇게 먹는데 근데 맨날 그렇게 먹으면은 안목이 잘 안 늘어요. 이 맛에도 혀에도 안목이 있는 건데 그 안목을 넓히고 높일 수 있는 게 결국 경험인데 그러면 이 맛에서 경험이라는 거는 먹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항상 난 어차피 몰라 하고 제한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태구냥 드셔보셨으면 괜찮다 싶으시면 다음번에 또 좋은 날이다 싶을 때 조금 더 돈 쓰셔서 양아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야 똑같은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로 자꾸 그 플레이를 해야 돼. 이거 먹으니까 진짜 좀 뭐가 다른 것 같네? 오늘 분위기가 더 좋네? 이러면서 이 술과 그날의 경험을 더 행복하게 뭐 되게 좋았던 오늘의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은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저 다섯 개는 다 못 먹을 것 같고 바로 잘까? 편집을 하다 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경험이 안목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까 남은 거랑 해서 먹으려고요. 안 되겠어. 요거 하나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육개장 사발면 거의 제일 좋아하는데 가끔 김치면이랑 김치 사발면이랑 나눠서 먹어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야 더 맛있어. 생마늘 알싸하고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려. 요거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 맛소금이랑 뿌려 먹으면 엄청난 맛돌이라고요. 진짜 맛있다. 식감 천상계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 맛소금이 진짜 맛있어. 그 맛있지? 나도 다 먹어? 다 먹어. 갑탄 삶은 달걀은 너무 맛있어. 김치 줄까?
어, 김치 먹으면 맛있어? 김치 먹으면 제일 맛있어. 김치죽 아니야? 무죽 그래. 여기에는 김치죽? 김치 해놔. 그냥 턱죽? 턱! 해가지고 턱 먹어야 돼. 턱! 대박이네. 맛있지? 진짜 맛있네? 안심 갑니다. 강면 거기 한번 갔다 오더니 앱 틀렸어. 돈가스만 알게 됐어. 나 이거 한번 먹을게. 이거 뭐 많이 먹어. 되게 많아 밑에. 아, 뭐야 두 개나 있네. 응 되게 많아. 과하다. 뭐라고? 저렇게 이제 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우리가 같이 먹듯 하니까 얘 우리 먹는 거 다 먹으려 그래. 그러니까 신기해. 같이 끼려 그래 이제. 응응. 자 김치우동은 투다리가 원조인디. 너 생각 어떠니? 맞습니다 어머니! 더 주십시오! 그래 먹는 건 날 달나라. 특히 아까 맛은 낮에 먹었던 육비가 진짜 맛있는데 육비. 육회 비빔밥 먹었잖아. 그럼 쿨탐이 언제쯤 찰까? 4-5일 정도만 지나면 바로 돌아. 쿨탐이 음식별로 찬다네. 나 국가별로 차는 편인데 한식은 쿨탐이 난 좀 빨라. 오늘 육회 비빔밥 쿨탐 폈다고 난리를 했지? 쿨탐 폈다. 쿨탐. 얘 요즘 먹는 거 조금 터졌어. 막 좋아하고 이렇게. 저번 수영인데? 춤을 추면서. 나보다 지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역시 내 새끼만. 내가 잠깐 오해를 했어 그때. 오늘의 결론. 평소에 기름기는 부위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보통 저희가 돈가스 시킬 때 등심을 시키잖아요. 안심이 퍽퍽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돈가스 쪽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몇 번이나 시켜 먹어봤는데 등심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퍽퍽하게 나오는 편이 많고 안심이 좀 부드럽게 나오는 편이 많아요. 근데 등심이 맛있으려면 그 광명 돈가스집 지금 이름 바뀌었거든요. 광명 덮밥집으로. 아 거기 진짜 맛있어. 그 우리 압구정이었나? 어디서 먹었더라? 정돈.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데가 그런 스타일로 정돈이 유명하대요. 거기 가봤거든요. 애 데리고. 광명 덮밥집 거기가 더 맛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광명 돈가스 시절에 그 온전한 돈가스를 못 먹은 게 너무 그 한으로 남아. 그래서 그 사장님이 꼭 그거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인사 공지 통해서 되게 휴업 같은 거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 사시면 거긴 한번 꼭 드세요. 그거 이후로 돈가스 터져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맛있어. 요즘 돈가스 맛집 도장 깨기. 간장 계란밥. 일단 요거 해놓고 오늘 과메기 첫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해줘야 됩니다. 신난다. 그리고 엄청 오랜만에 느린마을 막걸리. 이 맛도 맛있어. 자, 김 하나 하시고 김하고 요거 미역 하나 올리고 벌써부터 바다를 향이 많이 나겠네. 도톰한 해. 도톰한 청 하나 올려. 먹을만해? 저는 과메기가 완전 소주 안주일 줄 알았는데 후기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걸리랑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어울리는데 막걸리랑? 이 꼬들꼬들한 식감 되게 잘 어울려. 짠! 제가 사실 오늘 마감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아까 이거 맛만 보고 빨리 들어가서 마감하고 있었거든요. 딱 처음 먹더니 세상 맛없는 표정을 짓더라고. 아휴, 김 어딨어, 김.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먹기 싫으면 냅두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따가 배고프면 나와가지고 먹는다고. 진짜 그냥 그대로 있네. 아니 이거 과메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맛을 모른단 말이야? 이거 뭐 맛있는데? 다 배추에다가 김이랑 싸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 2시. 이거 내가 오늘 안 먹으면 아마 집에 먹을 사람 없어서 버릴 거라고. 근데 왜 깨? 일도 안 돼. 들어가. 지금 술 못 먹으니까 집에 있는 탄산수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어. 조금만 더 먹어야 돼. 이거 지금 토실토실한 거 보이세요? 대박이야. 아주 잘 숙성된 한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엄청 단백질이에요. 고단백, 고단백.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다 이거 야채여서 뭐 이렇게 건강식일 수가 있나. 댓글로 이거 문이 어딘지 되게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여기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갔어. 이거 후기 보려고. 청어가 있고 꽁치가 있는데 꽁치는 먼 바다에서 잡는 거고 청어가 우리나라 바다 이쪽 근처에서 잡는 거래요. 청어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청어가 조금 비릿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달라. 뭐 막 마르지도 않았고 그 말라서 쩔었다고 하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너무 딱 반건조 느낌으로 되게 토실토실하게 그 살이 넣었을 때 그 말캉 하면서 너무 숙성이 잘 됐어. 사연 한번 먹고 가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라스트 판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요거 냅뒀다가 이따가 한 번 더 와서 먹을게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애가. 공중 부양, 공중으로 떠오름. 고루형, 그의 나이 만 1세가 되기 전 공중부양 스킬을 획득하였다. 누레를 쉬어. 부유 특성의 포켓몬으로 확인되며 공중에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조금 더 알려진 바로는 귀의 형태가 있어야만 공중부양 스킬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고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요거는 분할 옷이에요. 요거는 이제 분할 옷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작은 방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쪽에 컴퓨터 하나 냅둘까 생각 중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로 최종 정했어요. 엄청 많이 다녔었거든요. 통으로 할까 분할 옷으로 할까 계속 며칠을 고민했는데 가격은 똑같고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애는 다 통인데 베란다 같이 뭐가 되게 조그만한 면적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분할로 되어 있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작은 데를 제 작업실 그냥 컴퓨터 책상 냅두고 쓰고 내가 진짜 스튜디오 차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르겠어. 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명 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방금도 영상 초반에 보시면은 약간 검은색 줄이 이렇게 갔어요. 지금 보이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전반적으로 검은색 줄이 안 보이시나요? 내가 아침에 여드름 짠 것만 보이나? 저 이거 진짜 고민하다 샀어. 이거 이 스트랩까지 샀어요. 이것도 세상에 5만 얼마 하더라고요. 세상에. 사실 샌로랑이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옷 입기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무난하게 연그레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서 기분이 너무 좋아. 봄맞이라 쇼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고정비 감당할 수 있을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어차피 하기로 할 거였잖아. 그럼 얼른 계약을 하고 올게요. 전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내일 제주도로 뜨면 됩니다. 드링크 좀 먹어야 돼. 이따 와. 응. 이런 미친 종자가 있어? 아니 이걸 어떻게 만져? 저 꼬리 조심해. 안 심는다니까. 봐봐. 끝 됐지? 됐다. 살 많다. 그치. 야블로 갔습니다. 저 눈이 지금 날 보는 거 맞지? 뚜껑 닫는다. 대단했다. 저런 또 요망한 물건을 꺼내길래 오이는 칼로 썰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칼로 썰어야지. 잘라서 채썰면 돼.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소주로 먹자. 고생했습니다. 진짜 얘가 돌았네. 이거 백골뱅이에요. 진짜 맛있어. 얼마 전에 치킨골뱅이에서 그 골뱅이 소면 먹었는데 아 그거랑도 비교가 안 돼. 이 사이즈랑 아 비교가 안 돼. 비릿함도 하나도 없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제 이거 삶고 나니까 좀 만질 수 있다. 그치? 별로 징그러운 게 없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 얼굴이다. 맛있네. 이래서 이게 가성비 랍스타라고 인기가 많았구나. 단맛이 아주 살짝 부족하긴 하거든. 대게나 쿠키 같은 걸 비하면. 근데 난 킹크랩보다 낫다. 킹크랩은 너무 스모키한 향이 너무 강했었지 그때. 맛있네. 와 안에 살 진짜 다 살이다. 와 맛으로는 진짜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 손질할 때
진짜 비명 질색팔색했던 걸 보시면 그게 무슨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보면 실물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심해 괴생명체처럼 생겼어. 오죽하면 저 그거 보고 그냥 우리 이거 그냥 버리자 이랬었어. 못 먹겠다고. 버리자. 그리고 이거 피 되게 잘 빼셔야 돼요. 이런 거 만약에 드실 거면 꼭 이거 대게처럼 그냥 삶아버리면 안 되고 피 다 빼고 제대로 손질해야 돼요. 안 그럼 비려서.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먹던데. 치즈. 촉촉촉. 모짜렐라를 한번 먹어보자. 오. 불쇼가 불쇼. 역시 잔치상인 불이쇼. 맛있어. 맛있어? 치즈 맛이랑 불맛 싹 나. 오, 진짜 맛있네. 맛있구만. 오늘 드디어 사무실을 계약을 했어요. 아마 제주도 갔다 와서 바로 들어갈 것 같고 찾다가 되게 괜찮은 데 찾았어. 엄청 괜찮은 데 찾았어.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요 꼬리 살 부분. 이거 가득하고 내가 살면서 내 사무실을 작은 내 다른 공간을 찾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그리고 되게 나 엄청 그런 거 좀 겁먹어하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일단 돈도 너무 많이 나갈 것 같고 너무 그냥 다른 세상 얘기 같으니까. 근데 막 되게 알아보면서 다녔는데 오히려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 나 놀랐어. 얘가 약간 달달하면서도 좀 퍽퍽하면서도 그런 맛있는 맛인데 얘가 약간 매콤한 어쨌든 비빔면이잖아. 싹 잡아줘. 이것도 먹어 어차피.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리고 다시 단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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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매콤 다인 거. 이거 하나 먹으면 다인? 먹. 밥 반찬 해주겠다. 일단 돌려. 아유. 그렇게 먹어서 벌크업이 안 돼. 일단 두 손을 쓰라고. 쉬지 않는구만. 아유. 입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입은 막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사실 난 오직 영양 신경 쓰고 있거든 지금. 자기 처음 만나신 해봅니다. 그때는 나 잘 먹지 않았어? 어. 그때 엄청 잘 먹었지. 그때는 더 잘 먹었어. 되게 신기했는데. 나는 그때 자기가 유튜브할 줄 몰랐잖아. 응 맞아. 그리고 약간 이상한 비디오 재생화면처럼 돼 있어가지고 해킹 프로그램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때는. 그 집에 PC 카톡도 안 깔아요. 해킹 당한다고. 엄청 잘 먹는 거야. 밥 먹을 때 막 되게 행복해하고 노래 부르고 막 깜짝 놀랐어. 자기 약간 흥얼거리고 그걸 주체를 못할 때 있잖아. 약간 아유 신이 나는구나. 기분 안 좋을 때도 막 밥 먹을 때 기분 좋아지고 금방 좋아지지. 취하는구만. 아, 저희의 Q&A는 끝나지 않습니다. 유형이를 낳고 본인 생활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후회하거나 아쉽진 않은가? 저도 아기 낳으면 1순위가 아기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는 약간 퀘스트처럼 나도 그 게임 퀘스트 깨는 것 같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찾아가는 우리 텔레파시다. 그 스릴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약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게임 퀘스트나 깨는 기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 그래서 되게 많이 여쭤보셔. 옛날이 그립진 않냐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게임 퀘스트를 이렇게 계속 깨잖아.
근데 내가 그 깨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전 단계의 퀘스트들을 뭐 쉬웠다고 더 재밌었다고 그리워하지 않잖아. 그래. 그냥 약간 그냥 잊혀지는 거잖아. 그렇지. 항상 또 앞에 또 어떤 보스 몹이 기다릴까. 저번에도 빡세는데 와 더 빡세지네 막 이거잖아. 맞아. 그래서 약간 그냥 그런 여정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여정에 게임 퀘스트 깨는 걸 너무 비슷한 것 같고 아직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볼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 근데 나도 내 좀 그게 무섭긴 해. 난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지금 이 애 키우는 걸 재밌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거든? 애기가 지금은 너무 귀여우니까. 야, 너 제일 귀여울 때잖아. 근데 이게 한 4살 정도까지만 우리 부모한테 좀 평생에 그렇다고 호도를 다 하고 뭐 5살부터 응, 애가 약간 거의 뭐 미친 4살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저희의 지금 이런 것도 뭐 한 4살 정도까지 충분히 누리자, 즐기자. 어차피 자식은 그 이후에 평생의 내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테니까 지금을 즐기자. 내가 지금 평생의 효도를 나한테 다 하는 것 같아. 은근 결혼 비용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집 말고는 생각보다 결혼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아, 물론 뭐 어떤 상대가 집을 해온다라고 하는 경우면 베스트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전세 임차 보증금? 아, 이런 식으로 전세 그게 있고 그게 한 최대 2억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게 지원되지 않을까? 종류가 대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지역이 어떤 대출이 있는지 알아봐도 그거 같아. 그리고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총 한 천 정도 들려나? 한 천 정도, 천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 아, 낮추려면 훨씬 낮출 수 있어요. 요즘은 대관비 아예 안 받는 데도 많고 한 진짜 5,600에도 쇼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평균 정도 한다. 그 천. 그 위에는 이제 한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지. 예단 혼수? 이런 거 아마 요즘은 그래도 생략 많이 하니까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걸 해서 200 정도면은 괜찮아요. 한 150선에서 시작인데 한 200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0이고 그리고 남자 예복 같은 경우도 100에서 150 정도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양아 부모님 한복 같은 거 요즘 빌리잖아요. 한복 트렌드가 되게 빨리 변해요. 그거 굳이 맞출 필요 없고 그 빌리는 거 하면은 그것도 그냥 각각 막 20만 원 뭐 그런 식이고 뭐 메이크업 빌리는 거 뭐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짜잘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게 많은 거지 막 큰 돈으로 1,000, 2,000 나가는 거는 가장 큰 거 집 말고 결혼식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결혼식도 계약금 한 200 정도 걸어놓고 나서 나머지 잔금 한 800 그럼 나머지 잔금 한 800을 어떻게 치르냐면 결혼식 당일 끝나고 보통 축의금 들어온 데서 그냥 그거 현금으로 다 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아마 현금 별로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적절한 결혼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결혼식? 나올 수 있을 때만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요새 안 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요즘 딩크 많잖아. 근데 어. 나는 요즘 그거 생각하거든? 딩크? 딩크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결혼 만족도 막 그런 거 조사 같은 걸 하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딩크들이 제일 만족도 높대. 나는 원래 되게 경험주의자거든. 근데 이제 낳고 이제 막 키우잖아. 너무 애가 이쁘고 막 루영이 너무 이쁘고 그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들리는 말들이 다른 거지.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가지 않은 길. 딩크라거나 그런 길. 그래서 아,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또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결혼 알맞은 시기는 그냥 딱 그거 같아.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나 혼자서 그냥 온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남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 상태. 그리고 나서 경제적으로는 못해도 한 3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혼하고 배우자와 많은 일들을 헤쳐나게 될 거고 부딪히는 일도 많은데 그런 걸 극복하는 그 방법이나 마음가짐. 저도 이건 회사 생활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할 때도 내가 퇴사라는 단어를 아예 가슴에 난 품고 살지 않았거든. 내가 저 멀리 아주 작은 뭐 무의식의 세계에다 갖다 놓았어. 그냥 그러다가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선 순간 했던 게 퇴사였고
근데 결혼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전 비슷하게 비슷한 곤조로 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나쁜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아주 내가 생각하는 그런 크리티컬한 몇 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바로 이제 아웃이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냥 뭐 소소하게 막 왜 저럴까 막 그런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야. 어차피 나도 안 고쳐지고 저 사람도 어차피 안 고쳐져.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거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좀 그러다 보면은 같이 또 고생하다 보면은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차피 사람은 못 바꾼다. 참 쉽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얼른 잠을 자도록 할게요. 안녕.